테크 요즘 BT크 BPD입니다. 애플 제품을 보게 되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모바일 기기들은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액세서리는 에어팟을 제외하면 감성만 충족시킬 뿐 가성비 깡인 일명 예레기 제품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사과농장을 확장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구매 시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살펴볼 애플 액세서리는 바로 맥세이프 배터리 팩입니다. 해외에서 지난 7월 출시된 제품으로 아이폰 12D에 부착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자석형 보조 배터리입니다.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12 전용 액세서리지만 만약 치 규격을 지원하면 충전은 가능합니다. 역시 애플 액세서리답게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데 애플 스토어 기준으로 국내 출고가는 무려 12만 9천 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봉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키지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이폰 배터리 팩 맥세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액세서리인 거죠.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빼시면 되는데요. 뜯어가지고 빼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심플하고 예쁘고 사과 특유의 감성이 넘칩니다. 색상은 화이트 단일 색상이며 무게는 113g, 크기는 95.8, 64.13, 11.18mm입니다. 배터리 특성상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맥세이프 특유의 이 문양이 나오는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코일 부분입니다. 구성품은 설명서가 전부입니다. 충전 케이블이 당연히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충전 포트는 라이트닝 단자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좀 안정적으로 거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고요. 맥세이프 배터리 팩 같은 경우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감쌌을 때 자연스럽게 그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갤럭시 G플립3를 충전할 수 있을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플립3 바닥면을 여기 보이시는 서클 안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충전이 되죠? 이렇게 아이폰과 갤럭시 둘 다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둘 다 호환이 되는 게 맥세이프 배터리팩의 효용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길이거든요. 내가 뭐 아이폰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갤럭시 G플립3 배터리가 없네? 이럴 때는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고 조금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G플립3 화이트 색상이 출시하다 보니까 나름 깔맞춤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진, 영상 촬영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까지 같이 하는 거죠. 충전을 하면서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1만 밀리암페어, 2만 밀리암페어 대용량 보조 배터리보다는 컴팩트하고 휴대하기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일체감이 있는 그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맥세이프 배터리팩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위에 삼성 독특한 조합인데 잘 활용을 하시면 이 제품의 효용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추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크게 다섯 가지의 단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 휴대성. 만약 기존 아이폰 12 후면에 부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의 두께는 약 19mm 내외가 됩니다. 무게는 12 미니가 246g, 12가 275g, 12 프로가 300g, 12 프로 맥스가 339g이 됩니다.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3가 271g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맥세이프 케이스까지 착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배터리와 내구성이 좋아지는 만큼 휴대성을 희생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무게입니다. 툭 튀어나온 디자인 때문에 주머니 같은 곳에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분리를 해서 각각 들고 다닌다? 장점이 많이 퇴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휴대성 부분이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감입니다.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 아이폰 12 미니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부착 시 일체감은 뒤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보시는 것처럼 상하 좌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손에 쥐었을 때 일체감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12 미니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3 면적을 덮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 팩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그립감도 순정 상태보다는 좀 더 좋아집니다. 조금 두꺼워지고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충전 포트.
이게 라이트닝 케이블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에 비해서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맥세이프 배터리팩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챙겨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이폰 충전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USB Type-C를 탑재했다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였을 텐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게다가 고가의 액세서리임에도 불구하고 충전 케이블도 구성품에 없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번째, 충전 속도입니다. 보조 배터리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역시 용량입니다. 이 제품은 1460mAh로 확실히 작긴 한데요. 맥세이프 부착형 제품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충전 속도입니다. 무선 충전 시 5W이고 유선 20W 어댑터 케이블 충전 시에는 15W입니다.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 7.62V, 11.14W시인데 아이폰 12 미니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여기에 무선 방식으로 인한 손실까지 발생하게 되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아이폰 12 미니는 약 70% 충전되고 가장 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40% 정도 충전되는데 이는 많이 아쉬운 수치입니다. 다섯 번째, 충전 상태. 미니멀한 디자인은 참 예쁘긴 한데 너무 많은 걸 뺐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아이폰이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어팟 프로에는 이렇게 LED가 있기 때문에 충전 중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런 LED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렇게 돌려서 배터리 위젯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저를 위한 편의성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꽂은 상태에서 LED를 잠시 보여주고요. 또 뺀 상태에서 이렇게 LED를 또 보여줍니다. 충전 중인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 완충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블을 빼고 그리고 LED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녹색불이 나오면은 완충이 된 거죠. 이렇게 케이블이 꽂아진 상태에서도 LED는 꺼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고정력. 이 제품의 결정적인 단점 중 하나가 이 상단에 비해서 하단부가 너무 쉽게 잘 움직입니다. 그래도 한 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하단 부분을 건드렸다 빠지는 거거든요. 뭔가 좀 하자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다. 이 제품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이 제품이 꼭 필요하고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안정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크게 늘려주는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 확실히 유용하다,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비가 많고 무겁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과 농장을 조금 더 확장했다는 의미 부여를 시켜줄 뿐 활용성이 떨어지는 예쁘고 비싼 장난감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약 이 제품이 애플워치까지 충전이 가능했다면 그나마 효용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폰, 에어팟 프로 정도는 기존 출시된 보조 배터리로도 이미 다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높은 가격 때문에 쉽게 추천하기 힘든 예레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